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아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의미를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 16일 만에 민주당 1호 당원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50분간 이어진 차담, 공개 발언의 화두는 원팀 만들기였습니다.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일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아주 좋았다고.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선 이 후보가 5년 전 대선 경선 때 문 대통령에게 모질게 했던 걸 사과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고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국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대장동에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내 비주류였던 이 후보가 정통성 논란을 해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와대 경내에 전두환 씨가 심은 백송을 가리켜 이런 말도 했는데 백송과 특이하게 했는데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시더군요. 전두환 옹호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 내일은 추미애 전 장관 등 경선 경쟁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원팀 만들기에 주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친문 세력표가 다급한 이 후보를 위한 인증 이벤트이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